요리반 한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맛있는 요리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의 요리 주제는 식빵 피자 만들기. 자,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의 재료 소개입니다. 식빵, 햄, 체다치즈, 파프리카, 옥수수, 피자치즈, 그리고 토마토 소스입니다. 다음은 요리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접시, 빵칼, 숟가락, 그리고 도마입니다.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 왔나요? 자, 엄마가 손질해준 파프리카를 우리가 작게 잘라볼게요. 햄을 작게 잘라주세요. 이번엔 치즈를 작게 모든 재료 손질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식빵 피자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빵에 토마토 소스를 발라주세요. 다 발랐나요? 그 다음 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옥수수권을 뿌려줍니다. 색깔이 예쁜 파프리카도 올릴게요. 그 위에 치즈를 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우리가 만든 식빵 피자입니다. 어때요? 어떤 맛이 날까요? 모두 즐거운 간식 시간 되세요. 그럼 다음엔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